청년 취업 지원부를 장관급으로 신설해야 한다고 봅니다. 지금 청년이 절망하는 나라는 미래가 없습니다. 청년 양질의 일자리가 없기 때문에 이런 장관급 부서를 해서 청년 취업을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국가 정책을 도입해야 됩니다. 지금부터 제가 감성하면 소리를 지르면서 우승을 돌리든지 흔들든지 한번 해봐요. 자, 한번 연습 한번 해보겠습니다. 항상 신청! 이 나라가 이 상태로 가면 반드시 북한의 연방제로 넘어가게 돼 있어요. 지형이. 이걸 방지하기 위해서 독일이 지금 하고 있는 헌법 소청. 지금 독일은 그렇게 인권을 강조해도 장난기로라도 히틀러 흉내를 내면 바로 체포입니다. 작년에 그 중국 관광객 청년이 갔다가 히틀러식에 인사를 했어요. 하이 히틀러였어요. 바로 체포됐습니다. 독일 같은 그런 나라도 국가를 지키는 법이 이렇게 무섭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도 두 번째 법으로 뭐냐, 헌법 소청을 만들어야겠다. 헌법 소청을. 이래야 국가가 유지가 되지. 아니 지금 뭐 김일성 창가를 부르든지 무슨 뭐 김정일의 창가를 불러도 이거 보안법이 다 죽었어요. 죽었어. 오늘은 이종혁만 외쳐주시기 바랍니다. 아유 정남은 우리 자유통일에서 이종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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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 돌봄, 등하굣길의 돌봄이든 아니면 직장 간 그 간극의 사이에 우리 아이를 어떻게 돌볼 건가 하는 것에 대한 대책이었기 때문에 출산율이 떨어지고 지금 현재 굉장히 인구절벽에 큰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정책을 저는 시행하려고 합니다. 대한민국을 위해서, 자유 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나라 우수 언연상을 받으신 이종혁 후보입니다. 이종혁 후보입니다. 부산 앞으로 4년간 우리 대한민국의 명운을 좌우할 국회의원들을 뽑는 제12대 총선거의 첫날입니다. 그리고 전국적으로 이번에 이렇게 지역 후보에도 우선 이전되는 도심 철도 시설에 항로와 의료 특구를 조성을 해서 부산의 의료 관광 산업의 메카를 만들고 세계적인 소위 의료 관광의 핵심 지역을 우리 부산 진구에 제가 정착시키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유 통일당의 표를 많이 많이 모아서 책임져 주시겠습니까? 예! 만세! 만세! 여러분 앞장서서 모아 주셔야 합니다. 지역 발전은 정당이 아니라 인물이 하는 겁니다. 무조건 국민의힘, 닥치고 민주당 이렇게 공천자들에게 양갈래로 나눠줘서 표를 찍어주니까 한국 정치가 병들고 지역은 지금 현재 이 모양으로 형편없이 나락에 떨어졌습니다. 이번에는 누구가 일 잘하는 일꾼인가 능력과 자질을 보고 뽑아주시기를 바랍니다. 보수당 보수, 할 말은 하는 보수. 대표님을 모시겠습니다. 인생만 능을 너무나 잘하셔서 어디죠? 우리 자유